구독자님들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문의를 주셨던 차량입니다. 저희 카카오모터스에 실질적으로 처음 입고된 차량이기도 합니다. 기아 소형 SUV 1.6 디젤 엔진을 장착한 스토닉 트렌디 트림의 신차급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80km 규정 속도에 맞추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 키가 두 개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이 위에 상단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 정품 내비게이션이죠. 시트 열선, 자, 핸들 열선 등도 기어 도브 위로 마련이 되어 있는 만큼 어떤 이 옵션 면에서는 기본 이상은 해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블랙박스도 두 채널로 적용이 되어 있고, 특히 여성분들께 인기가 많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르노 삼성의 QM3, 쌍용의 티볼리, 이런 차량들과 어찌 보면 경쟁을 하는 이런 차량이기도 한데요. 자, 적당히 차고가 높기 때문에 어떤 운전을 했을 때 전방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점에서도 이점이 있고요. 1.6 디젤 엔진이 얹혀짐으로써 연비도 물론 상당한 수준의 연비를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완전 무사고 19,000km 탄 보증기간도 아직 남아있는 만큼 전혀 걱정 없이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고요. 워낙 이 신차급의 차량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 주행거리, 자, 너무 이 신차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하부 점검은 일단 패스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뒤에 이제 많은 차량들이 밀려 있는 만큼, 자, 이제 성능 점검에서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일단 사고 유무, 부식 상태 이런 것들은 전혀 결점이 없던 그런 차량인 만큼 하부 점검 영상이 없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신차급 차량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아 스토닉. 스토닉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한 데다 차량 가격 자체도 그래도 나름 착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신차 이제 풀옵션으로 했을 때는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글쎄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현재 같이 이렇게 중고 매물, 신차급 중고 매물, 어느 정도 옵션도 들어가 있으면서 거품이 상당 부분 빠진 이런 차량들은 가성비가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9,000km대의 착한 주행거리와 전혀 사고 없는 신차급 컨디션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스토닉.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